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파피루스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하진 작가의 단편소설 그림자 당신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그림자 당신은 어떤 의미일까? 그림자 같은 당신인가? 아니면 그림자 같은 취급을 당하는 당신을 말하는 것일까? 상당히 야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말까 조금은 망설였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래도 스릴러같이 쫀득한 이야기와 긴장감이 있는 재밌는 작품이라서 읽어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큰 맘 먹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자 당신 서하진. 그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막 머리 손질을 마치고 있었다. 크고 작은 롤빗에 끼인 머리카락을 일일이 뽑아내고 그것들을 꼭꼭 뭉쳐 쓰레기통에 넣는다. 탁, 탁, 빗길이 마주 턴다. 그 다음엔 그렇지. 치!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빳빳하게 고정된 머리를 두 손으로 툭툭 쳐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는다. 아내는 그 모든 일을 각본대로 따르는 배우처럼 차례로 정확히 해치웠다. 머리 손질에 대한 아내의 별스러운 정성을 익히 알면서도 나는 볼 때마다 그것이 신기했다. 저녁이면 풀어내려 감을 머리를 매번 저렇게 말아 올리다니. 하기는 애를 낳으러 병원에 가기 전 10분 간격으로 밀려오는 진통에 몸을 뒤틀면서도 저저 헝클어진 머리를 손질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여자가 아내였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거울을 비춰보던 아내의 눈이 거울 속에서 얼핏 내 눈과 부딪혔다.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언제겠어요? 언제부터 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돌아앉으며 아내가 추궁하듯 물었기 때문에 나는 공연히 무안해하며 변명을 했다. 지금 막 깼어. 당신 멋있는데? 어디 좋은데 가나 보지? 지연이 수영장 가려고요.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싱겁기는 하면서 아내는 여느 때처럼 늦은 아침 겸 점심을 차려주었고 내가 다 먹기를 기다려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쳤다. 싱크대 위에 헹구어진 그릇들을 일일이 마른 행주로 닦는 아내를 보며 나는 느긋하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재떨이는 밖에 내놓으세요. 접시는 접시끼리, 주발은 또 그것끼리 나란히 쌓은 그릇을 찬장 안에 집어넣으며 아내가 말했다. 아내는 그릇 하나도 싱크대 위에 나와 있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또한 제가 담긴 재떨이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내가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마다 냉큼 재떨이를 비워놓곤 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줄줄이 피워대는 담배 냄새가 가셔질 리 없다는 것을 아내도 모르지 않을 테지만 자신의 유별난 청결벽은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담배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하느라 아내는 수시로 벽을 닦아내기도 했다. 꼭 짜낸 물걸레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세제를 사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온 거실과 서재의 벽을 닦았다. 그 무자비한 걸레질을 벽지가 베겨내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는데 아내의 말로는 실크 벽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러고도 모자라 지난달에는 어디서 알아냈는지 집안의 묵은 때와 먼지, 냄새 따위를 모두 없애준다는 무슨 소독. 아내는 소독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소독 회사에서 사람을 불러 하루 종일 이불과 커튼까지 털어내는 소동을 벌였다. 덕분에 집안은 항상 잡지에 나와도 좋을 만큼 깨끗했고 늘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감돌았다. 신기한 것은 아내가 한 번도 담배를 끊으라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든지 바가지를 긁는 일은 드물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전업을 선언하고 다니던 고등학교에 사표를 냈을 때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작가라는 직업이 교사보다는 훨씬 현대적이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늦게 일어난 내 잠자리를 정돈하고 창을 활짝 열어젖히던 아내가 어머, 비가 오네요. 했다. 때를 짐작하기 어렵게 침침한 하늘에서 빗방울이 띄엄띄엄 떨어지고 있었다. 맞은편 아파트의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다. 벽이 얼룩지면서 다용도실 쪽의 집기들이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베란다에서 건너편 아파트를 볼 때마다 잘 차려입은 여자의 등 뒤에 단추가 떨어진 것을 본 듯 계면 적어지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그 앞쪽의 베란다는 예쁘게 치장되어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파트들이 나란히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므로 뒤쪽의 다용도실에 온갖 허접 쓰레기들이 쌓인 것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우리 집 베란다에도 작은 단지들이 놓여있고 아내가 계절마다 바꿔놓는 조화들로 알락달락했지만 뒤쪽 다용도실은 각종 세제, 안 쓰는 플라스틱 통, 여름에만 소용되는 아이스박스들이 주렁주렁 널린 빨래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여자 하나가 유리문을 닫다가 아내와 손인사를 주고받고는 안쪽으로 사라졌다. 저 여자는 겨울인데도 나시에 반바지야? 아내가 흘낀 눈을 흘기며 창을 닫았다. 누구? 아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물은 것은 아내가 평소 남의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어서였다. 아래 윗집 무난하게 드나드는 연희 아파트 주부들과 달리 아내는 이웃 여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뜻밖에도 아내는 입을 비죽해 보이며 말했다. 당신도 생각 있수? 동네 남자들이 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더라고요. 온몸으로 새끼를 흘리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연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왜 있잖아요. 문선이라고. 엊그제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당신은 없었나 보군요. 그의 엄마예요. 빠르게 말을 쏟아놓는 아내에게서 언뜻 비쳐나오는 저기에 나는 저욱이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참 사람도 남의의 엄마를 그렇게 말할 게 뭐야. 그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못마땅한 말투로 나무라는 내게 아내는 그러게요. 그 남편은 뭐하는 사람인지 하고는 더 말없이 딸아이를 부르며 나갈 채비를 했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던 아이는 내가 방문을 열었을 때야 전자오락기의 스위치를 끄고 일어났다. 아빠, 다람이하고 집 잘 보세요.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서 손을 흔들었다. 다람이는 아이가 기르는 다람쥐 이름이었다. 혼자 있을 때면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와 똑같아지는 기분이라고 언젠가 내가 말한 이후로 아이는 늘 그렇게 인사를 했다. 아내와 아이가 나가고 난 집은 갑자기 어둑신하게 느껴졌다. 썰렁한 기운에 추리닝이라도 덧입을까 하다가 그냥 런닝 바람으로 소파에 길게 드러누웠다. 마감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연재물을 마쳐야 했지만 왠지 책상 앞에 앉기가 귀찮았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진 것은 내 소설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몇 번인가 연재를 건너뛴 탓이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한 번, 무슨 기획이 있어 기사가 넘친다고 한 번, 그리고 지난달에는 유명한 누구의 중편 전제에 밀려서 두 달을 거퍼뛴 셈이 되었다. 연재물이란 연재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처럼 간헐적으로 게재를 하다 보니 당연히 호흡이 끊어지고 전편의 분위기를 따라잡기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화가 나서 편집자에게 연재를 중단하겠다고 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아직 중견축에 끼지 못한 내게 쉬 이런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어서 참고 말았다. 처음 전업을 결심했을 때의 요량으로는 하루 한 편이라도 써낼 것 같았고 사실
매일 50여 장은 쓸 수 있었다. 팔리지는 않았지만 장편 두 권을 낸 것이나 그럭저럭 작품집 두어 권 분량의 소설을 써낸 것은 전업 이전에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5년 안에 10권을 내겠다고 작정한 애초의 결심이 큰 무리도 아닐 듯 싶었다. 문제는 글을 쓰지 않는 동안의 무료함, 아니 그것보다는 메인 데가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허망함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데 있었다. 매일 규칙적으로 11시에 일어나서 서너 시까지 일하고 다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생활. 남들이 쉴 때 일하고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잠자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내 몸은 오랜 올빼미 생활에 익숙해 있고 체질적으로 잠이 많지 않아 신체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정신은 그렇지 못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아내는 출타 중이라고 따돌렸고 작업 중에는 내 스스로 전화로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아 받지 않았으므로 나를 찾는 전화는 점차 드물어지고 이제는 사정을 아는 몇몇 글쟁이들 외에는 아무도 내게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열쇠 있는 곳을 일러주고 갈 때마다 나는 스스로 마치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이 된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 이따금 초인종을 울리는 것은 가스 거무침원이나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온 반장, 아이의 영어 회화를 권하는 테이프 장사, 아이의 학습지 선생, 아이를 찾는 어린 꼬마들 뿐이었다. 내가 문을 열면 그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하다가 조금 미안쩍은 눈빛 속에 안 됐군 젊은 남자가 하는 표정을 감추고 돌아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의 5층까지 올라오면 대개 조금쯤 숨을 몰아쉬기 마련인데 문 앞에서 숨을 고르던 사람도 내가 문을 열면 금세 헉헉대던 표정을 감추고 얌전히 용건을 말하고는 쏜살같이 계단을 되짚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각 동마다 경비원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따금 나가는 오후의 산책길에도 그 가엾어하는 시선을 받아내야 할 게 아닌가. 내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타인에게 강요받는 무기력이 훨씬 더 위압적이라는 것을 그 즈음 나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자유가 그 의미가 폄하되는 것은 씁쓸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꾸물꾸물 밀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악착같이 자판기를 두드리는 것뿐이었다. 꽁초 하나가 오그라진 채 담겨있는 재떨이와 라이터를 찾아들고 와서야 나는 담뱃갑이 비어있음을 알았다. 일을 하려면 담배가 있어야 했다.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한 대의 담배를 물고 퇴고하는 것이 내 오랜 버릇이었다. 비어있는 담뱃갑이 공연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어서 나는 여기저기 담배가 남아있을 만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 장식장의 서랍을 모두 빼보고 안방 경대와 옷장의 호주머니를 남김없이 뒤져도 담배는 눈에 띄지 않았다. 당장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에 사로잡혀 내 손은 가늘게 떨리기까지 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쑤셔놓은 잠바를 꿰어 입고 현관을 막 나설 때 기다렸다는 듯이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의 손잡이를 비틀어 열려던 참이었으므로 누구냐고 물을 겨를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문 바깥쪽에서 서있던 여자가 흠칫 뒤로 물러서며 어머? 짧은 비명소리를 냈다. 여자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막 나가려던 참이어서. 그런데 무슨 일로? 빨리 여자를 보내고 담배를 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다. 머뭇거리며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이 엄마는 안 계시죠? 저 지연이 친구 엄마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딸애가 놀러 왔다가 뭘 두고 갔는데 찾아와야 한다고 하도 졸라서요. 그제서야 나는 여자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아까 아내와 손인사를 하던 건너편 아파트의 여자였다. 약간 겁먹은 듯한 눈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만드는 음영 속에 빛나고 있었다. 말갈기를 연상케 하는 여자의 검은 머리에
물방울이 몇 개 매달려 있었다. 들어가서 찾아보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되는데. 여자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바람에 나는 얼떨결에 비켜서면서 여자를 들어오게 했다. 여자는 맨발에 꿰고 있던 슬리퍼를 벗고 재빨리 아이의 방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듯 익숙한 여자의 발걸음 뒤로 엷은 물무늬가 남아있었다. 반바지에 헐렁한 스웨터를 걸쳐 입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하기는 아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싶었다. 아무리 아이가 조르기로서니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길들이려 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있는 대로 이런저런 학원에 보낼 뿐. 그런 면에서 아내는 달랐다. 아내는 결코 아이에게 과분한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 유치원에 보내고 수영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피아노나 그 흔한 영어회화 따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제 엄마의 말에는 늘 고분고분 잘 따랐다. 다람쥐를 키우겠다고 고집 피운 것이 유일한 일로 기억될 만큼 아이는 무얼 조르는 법이 없었다. 어쩌다 내가 아이의 인형이라도 사들고 올라치면 아내는 질겁을 하며 감추어두었다가 꼭 의미를 붙여서 아이에게 주곤 했다. 생일이라든가 방학하는 날, 크리스마스, 추석, 아이가 수영에서 한 등급 올라갔을 때, 선물을 받아들 때마다 아이가 보이던 표정을 생각하며 나는 망연히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는 제 엄마나 내가 기대한 만큼 꼭 그만큼의 기쁜 표정을 지었다. 선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거나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거나 하지 않는 아이가 늘 내게는 오히려 못마땅했다. 그럴 때의 아이는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빗줄기가 더 거세지는 기색도 없이 그저 그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엎드려 있는 주차장의 차들이 비에 젖어 한층 선명한 빛으로 다가왔다. 젖어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위에 이른 가로등 불빛이 희부옇게 빛났다. 왼편 상가의 약국 한 옆에서 비를 맞고 있는 담배 자판기를 내려다보다가 잊고 있던 담배 생각에 갑작스레 초조함을 느끼며 나는 여자가 들어간 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열린 문으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침대 밑을 살피는지 여자는 섬머슴매가 절을 하듯 엎드려 있었다. 말처럼 높다랗게 치켜든 엉덩이를 이리저리 돌리며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희한한 자세의 여자를 나는 심술궂게 바라보았다. 반바지 위로 드러난 엉덩이의 굴곡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삼각의 팬티선이 내비치는 짧은 바지 아래로 희게 뻗은 다리가 보였다. 구부린 무릎을 받치고 있는 가느다란 발목, 동그란 발꿈치와 주름이 진 선연한 분홍빛 발바닥. 나는 무언가에 끌리듯 여자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여자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머, 죄송해요. 여기 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손이 닿질 않아서. 엎드려 있어 피가 몰린 탓인지 여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디 제가 한번 볼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 나는 공연히 흠흠 헛기침을 했다. 여자가 머뭇거리며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났다. 긴 손가락마다 가는 반지들이 끼어 있었다. 여자의 그 손을 보는 순간 찌릿한 느낌이 가슴 가운데서 빠르게 몸 아래쪽으로 퍼져나갔다. 침대 옆 방바닥으로 몸을 구부린 내 눈에 빨갛게 칠한 여자의 발가락들이 보였다. 여자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내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엎드리던 내 손에 여자의 발이 닿는 것은 우연이었던가. 움찔 뒷걸음질 치던 여자가 침대 모서리에 발이 닿으면서 그대로 침대 위로
벌렁 드러눕고 말았다. 여자가 발딱 몸을 일으킨 것과 내가 여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거의 같은 순간이었다. 여자는 발목을 잡힌 채 꼼짝 않고 앉아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묘한 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어서 조마조마하던 내 마음에 확 불을 당기는 것이었다. 나는 여자의 다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가느다란 떨림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다. 내 손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자 여자가 흑 억눌린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여자를 쓰러뜨렸다. 내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쌕쌕거리는 여자의 숨소리와 그 더워지는 숨결 그리고 홈통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까칠한 감촉의 스웨터를 잡아챘을 때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강제로 여자의 두 팔을 비틀어 잡아 스웨터를 벗기고 얇은 면 셔츠를 밀어 올리자 브릿지어를 하지 않은 가슴이 하얗게 드러났다. 여자가 길게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광포함에 휩싸여 더욱 거칠게 여자의 바지를 벗기고 작은 팬티를 끌어내렸다.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사납게 저항하던 여자는 완전한 알몸이 되자 이상하게도 조용해져서 누운 채로 가만히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팔을 뻗어 하나씩 내 옷을 벗겨내는 것이었다. 여자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내 몸은 구석구석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 손이, 내 팔이, 다리가 마치 하나씩 따로인 생명체인 양 저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여자의 벗은 몸이 하얗게 떠있는 듯 보이고 긴 머리카락은 함부로 흐트러져 여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또렷이 반짝이는 두 눈, 검은 눈동자로 빨려들듯이 나는 여자의 깊은 곳으로 온 힘을 다해 나를 몰아넣었다. 여자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침대에 누운 채로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던 여자의 긴 머리카락 하나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나는 한동안 나른한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투둑 투둑 빗물 듣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탈, 꿈꾸듯 일어난 여자와의 일이 내게 가없는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일까. 어느 결에 나는 비 내리는 바다, 사람 없는 섬에 홀로 누운 사람과도 같은 허허로운 감정에 빠져 있었다. 온몸의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스르르 풀려나가는 느낌. 손바닥을 오므려 보아도 전혀 악력이 느껴지지 않는 무중력의 공간에 둥 떠있는 기분. 벽지의 무늬들이 몽글몽글 뭉쳐져 내게로 다가오고 그 무늬들 틈새로 불쑥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아, 이 한없는 무력감. 막 잠에 빠지려는 찰나 싸늘한 바람 한 줄기가 창을 넘어 들어왔다. 맨몸에 닿아오는 차가운 기운. 오스스 소름이 돋는 팔을 감싸며 나는 무엇에 찔린 듯 퍼뜩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물론 아내밖에 모르는 착실한 남편은 아니었다. 아내를 알기 전에도 그랬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이런저런 여자들을 만나고 가끔은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술김에 여자를 산 것은 점잖은 경우에 속했다.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여자와 며칠을 같이 다니기도 했고 친하게 지내던 여류 시인과 몇 차례 호텔을 들락거리기도 했으며 까닭없이 우울한 날이면 불러낼 수 있는 여자의 전화번호도 몇 개인가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러나 그 모든 경우는 아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내는 내 바람길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지나치지 않으면 예컨대 가정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묵인해주는 편이었다. 다른 여자와 자면서도 나는 그다지 아내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들은 대개 기꺼이
내게 응해왔으며 또 미련 없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것은 그러므로 아내에게나 내게나 아무런 상관없는 만남일 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머리가 지끈거렸다. 바람을 피면서도 내게 한 가닥 자긍심으로 남는 사실이 있다면 여자와 자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한 여자와만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부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와의 정사가 그 여자나 나를 묶어둘 수 없다는 것. 그런 제약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딸아이의 친구 엄마를 딸의 방 침대에서 강제로 범하다니. 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몸을 떨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안 가득히 들어찬 비릿한 냄새. 창을 열어젖히자 바람과 함께 빗방울들이 들이쳤다. 그날 그 사건을 우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던 내게 그 여자의 방문은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꼭 일주일 후 여자는 아내가 없는 사이 나를 찾아왔다. 문을 열고 여자의 긴 다리와 야릇하게 빛나는 눈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또 미친 격정에 휘말리고 있음을 알았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선 내 팔밑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틀어올린 머리에 드러난 여자의 목덜미가 서늘했다. 그 가운데 까만 점이 도드라져 있었다. 딸려 올라가듯 내 손이 그 점을 어루만지는 것을 나는 어쩌지 못했고 여자가 간지럼을 타듯 가볍게 몸을 떨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오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긴장으로 들뜬 여자의 목소리가 내 귀를, 목덜미를, 가슴을 스물스물 간지럽혔다. 여자의 입을 따라 움직이는 턱과 이어지는 목선, 그리고 그 아래의 깊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대체 안 될 게 뭐 있어. 어쨌든 이번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여길 또 온 걸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은근히 수컷으로서의 자부심이라 할 다소 유치한 감정이 느껴져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나를 올려다보던 여자의 눈가에 파르르 경련이 지나갔다. 비웃으시는군요. 가겠어요. 돌아서는 여자의 어깨를 움켜잡았지만 여자는 완강한 몸짓으로 내 팔을 밀어냈다. 그때 여자를 가게 했어야 했다. 현관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여자를 막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여자의 손 위에 내 손을 겹쳐 얹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지 말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르르 힘이 빠져나간 여자의 손이 맥없이 툭 손잡이에서 떨어졌다. 숨을 몰아쉬느라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여자의 어깨를 나는 가만히 감싸 안았다. 여자는 뒤로 무너지는 듯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여자의 목덜미를 쓸어내리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내달아오는 입술이 가다운 여자의 감은 눈꺼풀도 바르르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여자는 그렇게 수요일마다 내게 왔다. 매번 짧은 반바지와 얄딸한 면 셔츠를 입고서 스웨터나 때로 긴 바바리를 걸치긴 했지만 언제나 맨발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차갑게 언 발가락을 내 가슴에 문지르며 그 시린 감촉에 내가 깜짝깜짝 소스라치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발이 따뜻해질 즈음이면 여자는 살며시 일어나 옷을 입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여자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아무런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았다. 빠르게 옷을 벗고
화난 사람들처럼 거칠게 서로를 탐할 뿐이었다. 여자가 머무는 시간은 고작 30분을 넘지 않았고 아이의 수영 시간은 2시간이었으므로 아내가 돌아올 염려는 없었지만 여자는 쫓기듯 서둘러 나갔고 나도 여자를 붙잡지 않았다. 여자가 가고 나면 나는 흐트러진 침대를 정돈하고 무슨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꼼꼼히 살피곤 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나 곱슬거리는 짧은 치모를 발견하는 날이면 혹시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이불을 털어내고 방바닥을 촘촘히 쓸어보아야 했다. 깔끔한 아내가 쓰레기통에서라도 긴 머리카락을 보게 될까봐 그것들을 변기에 놓고 물을 내리면서 나는 아내를 속이는 야릇한 흥분과 언젠가는 발각되리라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후였다. 수요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털면서 시계를 보았다. 여느 때와 달리 아내는 2시가 다 돼가는데도 외출 준비를 하지 않은 아이와 전자오락에 열중하고 있었다. 당신, 오늘은 수영 안 가나? 늦겠는데 그래? 초조해진 내가 조바심을 감추고 아이의 방으로 다가갔을 때 아내는 온몸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힘주어 오락기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펑크 머리를 한 근육질의 여자가 우람한 금발 남자에게 발길질을 해대는 화면에서는 아잇! 아잇! 기합 소리가 흘러나왔고 내 말을 듣지 못했는지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톡톡 버튼을 누르는 아내의 손가락들이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 손등에 붉어진 푸르스름한 핏줄이 내다보였다. 옆에 앉은 아이도 제 엄마처럼 하얗게 긴장된 얼굴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을 뿐 내가 다가가는 것조차 모르는 듯했다. 아내의 어깨를 툭 치며 나는 다시 물었다. 여보, 지금 몇 시인지는 알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제 막 끝나가는데 말 시키지 말고. 화면에 눈을 고정시킨 채 연신 손을 놀리면서 아내가 말했다. 이따금 아내가 아이의 방에서 전자오락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저처럼 몰두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내는 신들린 사람처럼 화면을 노려보며 잠시도 쉬지 않고 네 개의 버튼을 번갈아 눌러댔다. 아내의 이마에 끈끈한 땀이 배어있는 것을 보고 나는 내 조바심도 잊고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아내는 땀을 잘 흘리지 않는 체질이어서 어지간한 더위에도 맑은 얼굴이었고 격렬한 정사 후에도 맨숭맨숭한 몸으로 일어나곤 했다. 내 가슴에 흥건한 땀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어쩜 세상에 하면서 자신의 마른 몸을 만져보는 것이었다.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까지 붉게 상기된 채로 아내는 한참을 더 화면에 열중했다. 한 남자가 쓰러지면 또 다른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여자를 공격해오고 그 남자를 무찌르고 나면 서너 명 무리지은 남자들이 여자를 둘러싸기를 계속하는데 여자는 맨주먹과 발길질만으로 남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남자들은 갑자기 문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맨홀 뚜껑을 열고 나타나기도 했으며 저마다 칼이나 쌍절봉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아내의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주인공 여자를 당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보는 내게 까닭 모를 불안감이 서늘하게 다가왔다. 아내가 혹시... 마침내 마지막 악당을 물리쳤는지 빵빠레가 울리고 축하합니다. 춘리. 1단계가 끝났습니다. 영어로 된 자막이 빠르게 화면에 나타났다. 야, 엄마 대단하다. 다 해치웠어. 아이가 소리쳤다. 그제서야 아내가 나를 돌아보며 웃었다. 뭐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정신이 팔려서. 아내의 열에 들뜬 듯한 얼굴을 보며 내가 무어라 말하려 할 때 초인종 소리가 났다. 여자가 온 모양이니 낭패였다. 진작 담배 피러 나가는 척하면서 밖에서 여자를 기다려 일러줄 걸 그랬다고 생각하며 나는 짐짓 태연히 물었다. 누가 오기로 했나? 아니요. 오늘은 내가 집에 없는 날이잖아요. 당신 손님 아니에요?
현관 쪽으로 나가면서 아내가 말했다. 내가 언제 집에 사람 부르는 거 봤어? 늘 밖에서 만나지. 내 마지막 말은 덜컥 열리는 쇠문 소리에 묻히고 아내가 문을 밀자 여자의 맨발이 곧장 눈에 들어왔다. 나는 비실비실 걸음을 옮겨 현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파 쪽으로 몸을 숨겼다. 웬일이에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 어머, 마침 집에 있었네요. 여자의 목소리. 네, 오늘은 수영장 개관일이라서 쉰대요. 아내. 혹시나 하고 들러봤더니 잘 됐네요. 딴 게 아니고요. 여자의 말에 이어 좀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지 말고. 하는 아내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손을 떨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아무리 여자가 들어오지는 않겠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뒷덜미를 누가 잡아채기라도 하듯 고개가 현관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났다. 문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거북했던지 아내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았다. 수런수런하는 기척뿐 말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듯이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초조할 때 으레이 하는 버릇대로 필터를 잘근잘근 씹는 바람에 연기가 시원스레 빨아지지 않았다. 반쯤 타들어간 담배의 남은 부분에 꺼멓게 연기 자국이 나 있었다. 아직 타지 않았어도 곧 타들어갈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검은 부분을 보면서 나는 아내가 이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벌써 두 달이 넘었으니 그 사이 내가 모르는 흔적들을 찾았을 것 같았다. 아니면 이웃의 누군가 아내에게 말했을지도. 지연 엄마, 요즘 문선 엄마랑 친하게 지내나 봐. 그 집에 문선 엄마가 자주 가더라. 지연 아빠는 여전히 집에서 글 쓰시죠? 그나저나 참 용해요. 우린 일요일 하루만 남자가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귀찮은데. 그런 말을 듣는 아내의 굳은 얼굴이 눈에 선해서 나는 끙 신음을 하며 눈을 감았다. 아내는 이내 문을 닫고 들어왔다. 여자는 가버린 모양이었다. 영어 회화를 안 한댔더니 이번엔 미술이야. 뭐 애 잡을 일 있나? 하고 덧붙이며 아내는 다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기합 소리. 띵디딩 하는 배경음악이 들려왔다. 바야흐로 여전사 춘리의 2단계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수한 남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내 눈을 어지럽혔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순간순간 푸르게 번뜩이며 방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아내는 아무 눈치도 못 챈 것일까? 여자는 이제 오지 않겠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배를 누르지는 않을까?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힐끔힐끔 나를 곁눈질하지 않을까? 언젠가 아내와 함께 보았던 영화의 여자처럼 질기게 따라붙는 것은 아닐까? 영화 속의 여자가 남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는 아이가 기르는 토끼를 끓는 냄비 속에 집어넣던 장면이 떠올랐다. 어쩌면 여자가 딸아이의 다람쥐를 잡아 죽이고 죽은 다람쥐를 아이의 방 앞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들어 나는 으스스 진저리를 쳤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버릇처럼 뭉지근해오는 아랫도리를 스스로도 한심히 하면서 나는 또 한 대의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대로 앉아있다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나는 잠바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게임에 빠져있는 아내는 어딜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와 아파트의 현관에 서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술을 한잔하자고 누굴 불러내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차갑게 입술에 와닿는 공기를 느끼며 나는 망연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낮은 아파트의 옥상 위로 흐릿한 회색의 하늘이 짓누르듯 깔려 있었다. 하늘빛이 끝나는 곳에 이어진 아파트의 옥상. 그 아래의 창가에서 그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려 얼굴을 휘덮을 때마다 여자는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오후의 비스듬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지만
여자의 표정을 알 수는 없었다. 다만 그 먼 눈빛이 내 얼굴을 찌르는 듯해서 나는 자꾸만 눈을 깜빡였다. 내가 눈을 감았다 뜬 어느 순간 여자는 사라지고 빈 창에는 엷은 커튼이 일렁대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 자락을 휘감아돌아서 그것은 마치 하얀 치맛자락처럼 창밖으로 팽팽하게 부풀어오르며 거침없이 나부꼈다. 퍼드득 퍼드득 거대한 새의 날갯짓처럼 바람차는 소리를 내는 그 커튼 자락이 통째로 떨어져 나와 나를 뒤덮고 말 것 같았다. 온 사방이 흰 커튼으로 둘러싸인 듯 하얗게 보이고 나는 어쩐 일인지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공포, 백색의 공포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손이 불쑥 커튼을 말아주고 창문을 딛는 것을 보았다. 닫힌 창을 한참 올려다보려니 눈이 시려지고 진물이 나듯 눈물이 고였다. 눈을 문지르면서 나는 길 건너의 생맥주 간판을 향해 걸어갔다. 동굴처럼 컴컴한 생맥주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나는 아내와 여자를 번갈아 생각했다. 여자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벗은 말만 떠오를 뿐 여자의 얼굴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아내는 나는 거듭 술을 청해 마시고 빠른 속도로 취해갔다. 나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가게 안이 저녁 손님들로 소란스러워질 때쯤 내 머릿속도 그렇게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옆자리의 여자들이 모두 아내와 건너편 아파트의 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봐, 나 좀 보라고. 우리 얘기 좀 할까? 몇 번이고 여자들을 향해 말을 던질 것만 같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길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다. 문을 여는 아내에게 미안해, 여보. 미안해를 연발하면서 나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잠이 깬 것은 누군가 나를 더듬는 손길이 느껴진 탓이었다. 눈을 뜨자 내 옆에 턱을 괴고 앉아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 아내는 꼼짝도 않고 나를 보았는데 그 눈빛이 문득 섬짓해서 나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당신 여태 안 자고 있었어? 몇 시나 됐어? 대답 없이 아내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그 손을 잡아 감싸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내 옷의 단추를 벗기고 바지고리를 풀었다. 우리 사모님이 오늘은 웬일이야? 슬그머니 장난을 걸어보았지만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깐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먼저 서둘러야 서서히 달아오르던 평소와 달리 아내는 사뭇 급하게 내게 안겨들었다. 내 몸의 반응이 느린 것이 안타까운지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목에 감은 팔에 한껏 힘을 주었다. 낮에 여자의 방문 때문에 자극을 받은 것인가. 불안감과 술기운이 겹쳐와서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내의 안타까움이 손에 잡힐 듯 절실하게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점점 내게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투정하는 아이처럼 매달리던 아내가 길게 한숨 섞인 신음소리를 내며 내게서 떨어지고 이어 달그락거리는 문소리가 난 듯했다. 그때서야 아내도 나도 아이의 방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얕은 숨을 쉬고 있었다. 이 녀석이 안 자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걱정하는 내게 아내는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뭐 그랬을라구요 하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내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자는 동안 내내 아내가 게임 속의 춘리처럼 남자들을 쓰러뜨리는 꿈을 꾸었다. 나는 문 뒤에 숨어 있는데 어쩐 일인지 아내는 나를 그냥 지나쳐갔고 아내를 부르는 내 목소리는 아내의 기합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아내는 앞을 막아서는 남자들에게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공중을 휙 날아올라
뒷발질을 했다. 그러는 아내의 얼굴에서 쉴 새 없이 땀이 흘러내렸다. 자세히 보니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고 아내 앞의 사내들도 모두 거대한 남근을 드러낸 벌거숭이였다. 아내가 젖가슴을 출렁거리며 주먹을 내지를 때마다 남자들은 뿌연 정액을 쏟으며 쓰러져갔다. 길바닥에 홍건한 정액을 밟으며 비칠거리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앞으로 앞으로 남자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아내를 향해 내가 다시 고함을 질렀을 때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보았다. 그 얼굴은 낮에 찾아왔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여자가, 아니 아내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를 쓰러뜨렸다. 심한 갈증을 느끼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건넌방에서 아잇 아잇 하는 기합소리가 꿈속처럼 들려올 뿐 집안은 조용했다. 개운치 않은 몸을 일으키고 냉장고에 물을 병째로 들이켰다. 두통이 가라앉는 대신 아랫배에 묵직은한 통증이 자리잡았다.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 쫓기듯 서두르던 지난밤 아내의 행동과 꿈이 어우러지면서 나는 아내에게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아내는 필경 그 여자와의 일을 눈치챘으리라. 그러고도 유난스러운 결벽성 때문에 내게 대놓고 따지지 못하고 그런 식의 몸짓으로 무언의 항변을 한 것이리라.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아내가 문득 서럽게 느껴졌던 것도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불현듯 나는 아내가 마음 상하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와의 일은 우발적이었으며 이제는 다 지나간 것이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깨끗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의 이해를 구해야지. 아내는 물론 상심하고 노여워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열흘간의 외출 금지나 한 달쯤의 외부 통신 두절 혹은 한 보름간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기. 그런 벌이 따르겠지만 의심을 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 좋다는 것을 나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조바심치며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자 가슴 깊숙이 안쓰러움이 차올랐다. 나는 아내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다. 어둑한 방 안에는 화면에서 뿜어나오는 푸른 빛만이 번뜩이고 그 빛 안에 오롯이 화면을 노려보고 있는 아이의 조그만 등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눈, 그 눈이 담고 있는 적의가 한동안 나를 막막하게 했다. 쉼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들과 붙박힌 듯 고정된 눈동자. 화면의 악당들은 아이의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닌 그 눈이 뿜어내는 광기와도 같은 적의 때문에 히득히득 넘어져가고 있었다. 꿈에서 보았던 아내의 환영이 떠올라오고 금발의 여자를 그 끊임없는 사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부글부글 염증이 끌어올랐다. 아이와 함께 있으려니 했던 아내의 모습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내가 불러도 쳐다보지 않았다. 엄마는 어딜 가셨지? 아이는 대답 대신 네? 하고 소리를 질러 되물었다. 갑작스런 짜증을 못 이기며 나는 거칠게 오락기에 코드를 뽑았다. 정전이라도 된 듯 팟 소리를 내며 화면이 꺼지고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아빠? 지금 겨우 1탄 깰 참이었는데. 놀이를 방해받은 아이가 못마땅한 기색으로 투덜거렸다. 엄마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잖아. 아빠 말에 대답을 해야지. 몰라. 엄마가 어디 가는지 말 안 해줬단 말이야. 누그러지는 빛이 없이 잔뜩 볼이 부은 아이는 어서 게임기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뿐인 듯했다. 아이의 얼굴에 남아있는 미진함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아이를 게임의 화면 앞에 앉혀놓을 수는 없었다. 폭력과 적의와 금소금이 이 작은 몸에 가져다주는 잔인한 쾌감을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문득
아이와 같이 놀아준 것이 오래전이었다는 생각에 아이에게도 미안함을 느끼며 나는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지연아, 오늘은 아빠랑 놀러 갈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아빠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도 아이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돌았다.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갈 것인지 의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을 때까지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차를 가져갔다면 택시를 타야 할 텐데. 아내는 어딜 간 것일까? 스산한 바람이 부는 밖을 보며 나는 아이의 목도리를 여며주었다. 눈이 올 것 같다. 지연아, 모자도 찾아오너라. 제 방으로 모자를 가지러 간 아이가 한참 후 나를 불렀다. 아빠, 뭐 찾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이의 소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나는 아연해지고 말았다. 방 안에는 크고 작은 인형들이 함부로 내팽개쳐져 있었고 아이가 들어가 있는 벽장 안에도 온통 인형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곰인형, 기린,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호랑이, 하얀 천사인형, 태엽을 감아주면 고개를 외로 꼬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린 소년, 젖병을 입에 문 갓난아기, 기다란 귀를 늘어뜨린 토끼, 살아있는 듯한 강아지, 회색빛의 물개, 검은 얼굴에 삼색 테이프를 붙인 인디언 여자아이, 바보처럼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 고릴라, 앙증맞은 미소를 띤 목이 긴 공룡, 노란 부리를 내밀고 있는 오리, 가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일어설 듯한 아기 사슴. 인형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그것은 작은 왕국과도 같았다. 찬란한 황금 왕관을 쓴 육감적인 금발머리 인형이 그 한가운데 여왕처럼 놓여 있었다. 도대체 아내는 언제, 왜 이만한 인형을 아이에게 사주었단 말인가. 낑낑대며 벽장 안을 뒤지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나는 할 말을 잊고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빠, 모자 없으면 안 갈 거야? 히힝 콧소리를 내며 아이가 내 목에 얼굴을 부볐을 때야 나는 정신이 들어 아이에게 물었다. 너, 이 인형들이 모두 웬 거냐? 엄마가 사주셨니? 아니, 엄마가 사준 게 아니고. 아이는 자꾸만 내 목을 파고들며 귓볼을 간지럽혔다. 그럼 누가 사주었니? 누군가 알 수 없는 힘으로 목을 조여오는 느낌에 나는 아이의 얼굴을 돌려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 속에 검은 내가 있었다. 그 눈 속의 빛, 그 빛은 지난밤 나를 들여다보던 아내에게서 또 나를 찾아왔던 여자에게서 내가 보완했던 그것과 너무도 흡사했다. 아이가 내 셔츠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엄마랑 아빠랑 안고 있는 거 봤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가 내 목을 돌려 안으며 지그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쳐와서 나는 왁살스레 아이의 팔을 뜯어내고 아이를 내려놓았다. 지연아, 착하지? 딴소리하지 말고 저 인형들은 누가 사주었니? 아이는 입을 비죽거리며 나를 밀어냈다. 누군가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아이에게 인형을 하나씩 안겨주고는 아이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빛바랜 인조 잔디가 깔린 옥상에서 안 쓰는 가구들이 들어찬 지하실에서 붕대가 칭칭 감긴 듯한 관들이 지나가는 천정 아래의 보일러에서 얘야, 아저씨가 좋은 것 가르쳐 줄게. 착하지? 아이를 잡고 가는 검은 그림자를 떠올렸을 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연약한 팔을 잡아 흔들며 나는 사납게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인형을 사줬느냐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내 손을 집어뜯으며 벗어나려 애쓰던 아이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더 힘주어 아이를 잡고서 다그쳤다. 누구야? 누가 그랬어? 엄마도 알고 있니?
아이는 더욱 소리 높여 구슬피 울어들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조그만 얼굴이 일그러진 것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놓아주고 바닥에 널브러지듯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이제 겨우 6살 난 애를 어떤 짐승 같은 놈이. 이 애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나 있을까. 도대체 아내는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내에 대한 맹렬한 적의가 끌어올라 숨을 헐떡이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울음이 잦아진 듯 흐드득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이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말하지 말랬단 말이야. 흐흐. 그 인형 사준 거랑 상관없다고. 흥.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예뻐서 주는 거니까. 흥.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아빠가 알면 화낸다고. 말하지 말랬단 말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랬단 말이야. 인형을 꼭 끌어안고 흐느끼며 띄엄띄엄 말을 잇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방바닥에 휙 도는 듯 어지러웠다. 아내가 남자를. 그럴 리가. 늘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었는데 아이를 옆에 두고 남자를 만났단 말인가. 내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눈치챌 때면 심상하게 웃고 말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셔츠에 베인 화장품 자국을 애써 털어내는 내게 그냥 주세요.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아요? 하며 세탁기에 집어넣던 아내의 그 웃음은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내가 소리친 것도 잊은 듯 곰인형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이어나갔다. 곰돌아, 엄마가 나 심심할까봐 널 사다 주셨지? 자, 우리 옆방에서 조용히 놀자. 착하지? 우리 가족들 많지? 여기 애기 곰돌이, 언니도 여기 있네. 호랑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코끼리 아저씨도 같이 놀고 싶대요. 원숭이도 심심하고. 아이는 제 주위의 인형들을 하나씩 끌어모으며 인형 속에 파묻힌 채 점점 놀이에 빠져들었다. 나는 막막한 심정으로 인형들을 내려다보았다.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마흔까지 세어도 인형은 남아있었다. 아내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자주 아이에게 인형을 사주면서 남자를 만났던 것일까. 아이가 말을 하기 전부터였을까.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다니게 된 후였을까. 자신도 수영을 배우기로 했다면서 젖은 흔적을 보이며 돌아온 것이 언제였던가. 지난밤 그렇게 달아오르던 아내의 몸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자 느닷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번 시작된 웃음은 내 뱃속을 훑어내는 통증이 올 때까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웃음 속에 남자를 끌어안은 아내의 모습이, 여자를 쓰러뜨리는 내가 차례로 지나갔다. 아내가 안고 있는 남자, 내가 끌어안은 여자들이 서로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소리가 없었고 아내도 나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얼굴이 없었다. 얼굴이 없는 내가 나를 보고 웃었다. 웃고 있는 나를 인형에 둘러싸인 아이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곰들과 호랑이와 기린과 원숭이와 코끼리와 물개와 천사와 인디언 여자아이가 나를 따라 웃기 시작했다. 온 방 안에 인형들과 내가 뱉어낸 웃음이 가득 차고 마침내 아이도 기쁜 듯 방긋 웃었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웃음이 그쳤을 때 나는 천천히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아내가 남편의 바람길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쿨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이쯤 되면 쌍방과실이거나 쌤쌤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도 잘못을 했고 아내도 잘못을 했으니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는 없겠다 싶죠. 하지만 그래도 누구 잘못이 더 큰가를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동시에 두 사람 다 남자가 생기거나 여자가 생긴 건 아닐 테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아내와 남편 중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느라 자신도 바람을 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겠죠. 아무래도 시작은 남편 쪽에서 했을 테니 남편이 더 비난을 받을 만하겠군요. 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보려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작품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지는 건 요 정도로 하고 소설적 재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더 건설적인 것 같으니까요. 이 소설은 역시 서아진 작가답게 글이 쫀쫀하고 빈틈없이 쓰여졌습니다. 마치 스릴러 소설을 읽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건너편 아파트 여자 그 두 사람이 한데 얽혀 있을 때 아내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 떨어진 미세한 증거를 아내가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수영장이 휴관이어서 아내가 집에 있을 때 그 여자가 찾아와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읽는 동안 정말 쫀쫀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죠?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봤는데요. 진짜 결론을 아이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수많은 인형들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때는 정말이지 허탈했어요. 사실이지 전 아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웃기죠? 그만큼 그 남편에게 몰입이 돼서 아내 쪽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저도 남자라서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다 읽고 나니 재미있네요. 남편만큼이 아니겠지만 저도 왠지 허탈한 마음에 입안이 마르는 것 같아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들이키고 싶어지는데 저와 같이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이상 파피루스의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아진 작가의 단편소설 그림자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